이거 차이 있었죠? 기간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해. For 뒤에는 숫자. 뭐 d u r 오면은 뭐 특정 기간.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가끔 통수를 맞을 일이 생겨요.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, 나한테 배운 사람들 여기 옆에 무슨 질문 들어가? How long 고맙다. For 뒤에는 뭐 숫자. 이것도 한 절반 정도만 맞, 맞는 느낌이고 여기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갈 자리예요. 얼마나 오래했어? 수십 년 동안. 듀얼이은 옆에 못 써야 돼? 그럼 내가. 웬? 그렇지. 얘는 웬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갈 자리입니다. 언제야?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특정 기간이야라고 하는 대답이 뭐 거의 맞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원론적으로 가져갑시다. 요것도 이제 마지막 필기입니다.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넘어갈게요.